2연승 패배하면서 3승 7패 상황입니다. 첫 번째 게임 출발. 백핸드 많이 시도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각선 코스 직선으로 뽑았습니다. 빈 공간이 나왔습니다. 정은순의 서비스. 대각선 강하게 보냅니까? 반드시 포세들 지켜야 됩니다. 백핸드 대결. 이 많이 요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선 쪽 이번에도 빈 공간 0이 됐습니다. 강은을의 서비스. 자 이번에도 강하게 한번 보내봤습니다. 백핸드를 많이 살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백핸드. 그렇죠. 자 이번에는 내 상대를 공략해야 하는 두 선수입니다. 또 코스가 좋은 거죠. 스코어는 6대2. 강한 공격 대각. 타이밍을 놓치면서 흔들어줬어요. 이번에도 네트 맞고 벗을 수 있습니다. 네. 6대4. 미들 코스. 백사이드 여유 있어요. 강하늘에 듭니다. 렛. 자 이번에도 직선 코스. 근데 지금 정은수 선수가 오히려 흔들리고 있어요. 정은수 선수가 계속해서 흔들어주는 모습입니다. 네. 스코어 9대4. 네트 맞고 집중력 잘 살렸습니다. 빈 공간을 노려봅니다만. 코스를 만들고 마무리는 물론 성공을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코스 가르는 현상은. 자, 점수는 10대5. 게임 포인트 강한을 1억. 렛. 오. 네트 맞고 벗어남. 또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브부터 조금 철저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백. 1대1 동점. 미들 코스 아니면 벌을 카운터를 벌려야 할 때 이런 시도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강은 선수의 필살기가 잘 먹혀. 한번 내야 돼요. 자 좌우로 설령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본인의 플레이를 해야 하는 정은순. 네. 레시였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강은의 서비스. 자. 그리고 그렇지만 철저하게 공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은순의 서비스. 네트 맞고 벗어남. 또 공격에서 별 실이 없어요. 대각선 코스 3. 다시 한번 강하늘의 서비스. 코스의 변화 7대4. 점수는 석점차. 다시 한번 변화 큰 서비스 직선 뽑아봅니다. 정은순이 야금야금 조금조금 따라갑니다. 자 잘. 점수는 8대5. 아, 이거보다는 두 점차. 자 높이 또 한 점차가 됩니다. 네트 맞고 냈지. 서브 정은순. 리시브 대지봅니다. 한 점차. 백핸드가 네트에 이어놓고 있는 파주시청의 강한을. 강한 공격으로 마무리.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